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아이폰 고릴라 글라스로 유명한 코닝이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섬유 케이블 사업 부문이 호실적을 나타냈고요. 저희는 5G 수혜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닝의 연초 이후 주가는 시장 대비 8.85%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코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유리 제조업체 코닝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37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무려 20%가 증가한 0.54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5.4%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8.7% 상회했어요. 코닝의 이번 실적에서 가장 우려됐던 점은 공급 차질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였습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 부분을 가격 인상으로 상쇄를 하면서 매출 총 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8%포인트 높은 36.6% 정도가 나왔습니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매출 효율성을 높인 거죠. 코닝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최소 150억 달러 정도로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6.2% 정도 더 높은 증가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평균은 전년 대비는 8.9% 정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코닝이 어떤 기업이었는지 저희가 또 한번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코닝은 특수 유리 및 세라믹을 제조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무려 1851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을 했고요. 1879년에는 에디슨이 백열전구 유리를 만들 때 거기에 쓰인 유리를 바로 이 코닝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백열전구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가면서 성장세를 겪었고 코닝이 개발한 강화 유리 고릴라 글라스는 손상에 강한 커버 글라스로 아이폰을 포함한 총 350개가 넘는 IT 기기에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매출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부문은 36% 정도를 지금 광섬유 케이블 부문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냐 라고 생각하면 저 인터넷 할 때 통신선 깔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차량용 제품 그리고 대형 TV 디스플레이 의료 보관 용기 등 이번에 백신 저희 지금 접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백신에 그 주사 용기 그 용액 그 담아두는 그 용기도 지금 현재 코닝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분기 실적을 한번 짚어볼게요. 코닝은 품질 높은 제품하고 브랜드 파워, 산업용 유리 제조 시장 점유율이 지금 무려 18%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광통신 매출은 이동통신사의 캐펙스 확대하고 데이터 센터 설립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는 28% 증가했고요. 1분기에는 호주의 최대 이동통신사 텔스트라와 2만 킬로미터 규모의 광섬유 케이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인데 매출 비중은 28%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 부문이에요. 판매량과 가격 상승으로 11% 매출 성장이 나타났고요. 대형 TV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닝은 대형 TV용 유리 생산시설인 젠 10.5, 이건 이제 생산시설 이름인데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중국의 BOE 근처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해서 이 생산시설을 만들어놨는데 바로 이제 고객사들한테 이 대형 유리도 제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가격에서 유리할 수 있고 이동 경로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공급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GEN 10.5 시설을 기반으로 유리한 가격 경쟁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릴라 글라스가 속한 특수 소재 부문이에요. 매출 비중은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갤럭시 S22 시리즈 출시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는 9% 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문은 공급 차질로 인한 자동차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는 7%가 감소한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코닝의 주가 부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닝의 12개월 선행 ROE는 16%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아직은 시장 21%는 하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가세를 나타내는 추세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 이후에 코닝의 ROE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연간 컨센서스 기준으로 PBR이 2.4배 정도가 예상이 돼요, 코닝은. 그리고 이 PBR을 이제 ROE로 나눈 가치 비율, PER이죠. 이건 지금 코닝이 연말 기준으로는 한 15배 정도, 시장 평균이 19배 정도라는 걸 감안을 하면 확실히 지금 가격은, 주가는 시장보다는 조금 낮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향후 3년, 2022년, 23년, 24년 EPS 연평균 성장률은 코닝이 12.2%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시장 평균이 10.6%씩 상승할 거다, 10.6%씩 증가할 거다, 이런 예상치를 바탕으로 보면 코닝은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개월 선행 PER 14.5배를 반영한 코닝의 PEG 배수는 1.2배 정도가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 평균이 1.8배인 걸 감안을 하면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코닝의 주가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닝의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2년 기준으로 ROE PBR 상대 비교 차트를 먼저 보시면 2022년 코닝의 컨센서스 기반 ROE는 15.8%, PBR은 2.4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PBR을 ROE로 나눈 가치 비율, PER로 볼 수가 있죠. PER이죠. 이게 지금 코닝은 15.31배로 시장 18.57배를 현재 하회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경쟁 기업 대비 시장 비율은 대각선을 딱 그려봤을 때, 시장에 맞춰서 그려봤을 때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자본 대비 이익이 자본 대비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코닝은 그 오른쪽 하단에 가 있죠. 자, 두 번째 차트는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과 PBR 차트예요. ROE PBR 차트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ROE는 자본 대비 이익, 그리고 PBR은 자본 대비 주가죠. 당연히 이 두 가지가 같이 증가한다면 ROE 증가세가 더 높아야 더 저평가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닝의 ROE 성장은 코로나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지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 수준까지는 도달을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동종기업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1단위 리스크를 적용을 했을 때 연유라 수익률을 그동안 과거 기준으로 잘 만들어냈는지를 보면 지난 5년 기준 코닝의 1 위험당 수익률은 0.2배 정도 나왔어요. S&P 500 평균이 0.91배 정도를 감안을 하면 그거는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G에 대한 저희 기대가 굉장히 크지만 아직은 5G 인프라가 많이 깔리진 않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해부터 이제 인프라에 대한 그런 수요가 조금씩 코닝은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주가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제 5G 인프라 확대에 따른 광섬유 케이블 수요 증가가 이 연유라 수익률을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코닝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강한 성장보다는 코닝은 꾸준한 성장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인프라 확대에 따른 광섬유 케이블 수요 증가도 저희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시장 대비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